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하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모의고사 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바로 사전 주요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14번 문제부터 이제 첫 사전 문제인데, 자, 지금 함수 y는 3의 x 그래프 위에 x 좌표가 양수인 점 a, 그리고 함수 또 y는 3분의 1의 x-6의 그래프 위에 점 b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그때 a의 y 좌표예요. 자,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잡고, b라는 점의 좌표를 임의로 잡을 건데, a는 지금 y는 3의 x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a, 3의 a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b의 좌표는 누구?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우리가 임의로 b, 3분의 1의 b-6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b의 중점의 좌표가 0,2야. 그럼 우리가 중점의 좌표를 구할 때 일단은 중점의 좌표를 m이다라고 그냥 임의로 둘게요. 그러면 x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로 나누는데 3분의 1의 b-6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된다고 조건에서 줬냐면 얘가 0이고 얘가 뭐가 된다? 2가 된다고 조건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한 문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b는 마이너스 a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때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한 다음에 그 값이 누구? 2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면 지금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3의 a승이 돼. 그럼 결국에 지금 보면 3의 a가 두개 있죠. 그쵸? 그래서 3의 2a가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될게요. 그냥.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리고 얘를 2로 나눈 값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는 2 곱하기 3의 a 마이너스 6이 4가 되고 얘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지? 그러면 3의 a는 뭐가 된다? 5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원했던 건 뭐냐면 a의 y 좌표, 즉 3의 a 값이니까 결국 답이 뭐가 되죠? 3번이 답이 되는 거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15번. 자, 지금 보니까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자, 우리 원래 시초선 잡을 때 이렇게 잡죠, 그쵸? 자, 그랬을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 임의로 이게 x축, 이게 지금 y축인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럼 원점 O와 P 5,A를 줬어요. 그럼 P를 여기다 이렇게 잡을게요. 5,A. 그랬을 때 여기가 원점 O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뒀으니까 여기를 세타다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각의 크기를 세타. 자, 선분 OP의 길이를 R이다라고 뒀으니까 결국 여기의 길이가 뭐다? R이다. 이렇게 또 조건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무슨 조건을 줬냐면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가 1이다라는 조건을 줬을 때 A 플러스 R 값을 물어봤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제 뭐 사실 그 전에는 어떤 단위원과 동경이 나왔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우리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면은 결국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결국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사인 세타는 r분의 a,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얘네들을 대입을 하면 어떤 식이 하나 나오겠지? 지금 사인 세타, 즉 r분의 a 더하기, 그다음 2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r분의 2, 5, 10 이렇게 되고요. 얘가 뭘 만족한다 그랬냐면 1을 만족한대. 그러면 r 배하면 결국 a 플러스 10은 r. 이 조건이 일단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을 하나 더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주어진 조건을 한변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좌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완전 제곱식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4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아냐면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여기에서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랑 얘랑 더한 값이 1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변에 있는 1과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결국에는 사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남는 거는 얘가 남죠. 그리고 0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인 거니까 R제곱분의 5A가 되겠지, 그치? 근데 거기에 몇 배가 되어 있냐면 4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R제곱분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3 코사인 제곱인 거니까 얘를 제곱하시면 R제곱분의 25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얘가 0 이렇게 만족을 하죠. 그럼 결국에 분모가 같으니까 20a 플러스 75가 0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a는 마이너스 20분의 75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른 후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5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a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r값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결국에 r값은요. 마이너스 4분의 15 더하기 40 얘가 되는 거고요.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25가 r값이 되는 거지. 자, 그럼 r값 구했고 이게 r이죠. a값은 얘가 a값인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었냐면 a 더하기 r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15 하면 4분의 10이 되면서 2분의 5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보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 여기 이렇게 2가 주어져 있고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호 AB 위에 이 점 C를 지금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AC가 1이 되도록 잡았고 그리고 선분 OC 위에 점 O가 아닌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점 D에 대해서 삼각형 BOD의 넓이가 6분의 7이다 라고 일단 조건을 줬어요. 지금 여기 이 삼각형 넓이가 6분의 7이야. 여기 넓이가. 자, 그리고 OD의 길이를 물어봤다. 자, 그럼 OD의 길이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근데 이 길이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X다 이렇게 의미를 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삼각형 넓이를 줬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사인을 이용한 2 곱하기 x 곱하기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 이 사인 얘를 지금 모르니까 어떤 각, 세타든 설정을 하시면 이 각만 알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 x값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얘가 2분의 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저 각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 AC 길이 1 그냥 준 거 아니겠죠, 그쵸? 지금 보면은 얘가 반지름이 2야. 여기도 2야. 그리고 OC의 길이도 어때요? 똑같이 2죠, 그쵸? 그래서 얘도 2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5고요. 여기가 A고 그리고 여기도 C. 근데 여기도 뭐가 되냐면 똑같이 2. 여기도 똑같이 2. 이렇게 되고 AC가 뭐가 되도록 잡았냐면 여기가 1이에요. 1.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렇게 세타다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인 거니까 이 각은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EAB, 그러니까 요거 요거 둘이 곱할게요. 그 다음에 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했더니 8분의 7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코사인 세타값을 구했고 넓이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2분의 1 곱하기 제 넓이는요. 2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고 이 값이 뭐다라고 줬냐면 6분의 7이다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저기 2분의 1 x죠 x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얘는 코사인의 세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선생님 여기 지금 2죠? 2.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AB 사인 세타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인데 부호를 판단하시면 한 번 갖고 세타만큼 뒤로 빠졌으니까 결국 1, 4분면에 있는 각이 되고 다 플러스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코사인 세타 값을 대입을 하면 그때 X 값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X는 얘 지금 이렇게 지워지고요.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7은 뭐가 되냐면 6분의 7. 얘를 만족을 하는 거고요. 결국 X는 뭐가 되냐면 7분의 8을 곱하시면은 6분의 8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3분의 4. 그죠? 그 다음. 자, 17번.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절대값이 포함한 그래프고 지금 t가 0부터 1 사이 범위에서 지금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각각 지금 y는 t가 y는 절대값 2의 x-1의 그래프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 자, 얘가 a예요. 여기 y는 t가 그리고 2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이 b래요. 지금 그림에서도 보이지, 그치? 자, 그랬을 때 또 어떤 조건을 줬냐면 양수 a에 대해서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자,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요거겠다,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C다라고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B랑 AC랑 또 같대. 1이야, 1. 자, 요 길이가 지금 1이고요. AC도 지금 뭐라고 줬냐면 1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랬을 때 A 플러스 T값을 물어봤다. 자, 그럼 먼저 우리 T값을 구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y는 t가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 a하고 b인 거니까 우리가 이거 만날 때에는 같다라고 서로 두시고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은 항상 벗겨지는 거고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벗겨지고 아니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지금 보시면은 요 그래프 원래는 2x-1 그래프의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위로 접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y t가 되는 거지. t 이꼴 누구랑 2의 x-1과의 교점을 한번 볼게. 자, 그러면 x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2의 x는 t 플러스 1이고요. x는 로그 2의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의 x좌표가 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로그 2의 여기에 이 좌표가 로그 2의 t 플러스 1. 자, 그러면 반대로 이거 어차피 접어 올라간 거니까 b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b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x4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x좌표끼리 차이가 그럼 결국에 이 값들을 구했으니까 이 a, b가 지금 1이라면서 그럼 결국 로그 2의 t 플러스 1에서 얘를 뺀 값이 뭐다? 1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로그 얘에서 로그 이 값을 뺀 게 1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지금 밑이 같지, 그치? 자, 밑이 같으면 로그끼리는 뺄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로그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결국 t 플러스 1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조건을 쓸 수가 있어. 우리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값이 2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고 t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면서 3t는 1이 되면서 t값이 3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럼 t값 찾았지? 자, 그럼 t값을 찾았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럼 여기 y는 얘가 뭐라는 거야? t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요 길이도 1이라면서 그러면 지금 여기 0부터 이만큼 여기가 3분의 1인 거고 1이 되려면 이때 c에서 만나는 이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번에는 누구를 이제 넣으면 되냐면 x좌표를 아니까 이 x좌표를 이 그래프 위에 올리면 결국 그 값이 뭐다? 함수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는 식을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로그 이 값을 넣을 건데 여기다 넣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는 지금 마이너스 a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2에 로그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3분의 1이었지, t가? 3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밑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절대값은 일부러 선생님 벗긴 거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양의 값인 거니까 얘는 그냥 절대값 그대로 벗겨져서 2x 마이너스 1에 대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했을 때 그때 a 값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처리해주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로그의 성질이 또 나왔죠. 뭐가 있냐면 우리 지수의 이 승에 로그가 있을 때 얘랑 얘랑 자리를 어떻게 했었어?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럼 결국 자리를 바꾸면 로그 2의 2승은 우리 방금 전에 했듯이 밑과 진수가 같으면 1 나왔고 결국 여기에는 3분의 1 플러스 1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뭐만 남냐면 3분의 1만 남아요. 누가? 이 가로 안에 정리된 값이. 그러면 우리는 3분의 1 A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즉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A값과 T값을 뭐하라 그랬냐면 더하라 그랬어.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2인 거니까 3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범위가 X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저렇게 정의역 범위가 정의된 FX 함수가 있어요. 자, 사인 그래프다. 그치? 자, 근데 원점 5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Y는 FX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 OAB에서 만날 때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C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넓이가 12분의 파이가 된대. 누가? 삼각형 ABC가.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일단은 사인 그래프가 나왔는데 사인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은 주기를 좀 볼 거예요. 자, 근데 주기는 누구의 영향을 미쳤냐면 X 앞에 곱해져 있는 애가 주기에 영향을 미쳤지. 그럼 지금 FX가 지금 3 사인 2X ENX인가? 자, ENX 그러면 원래 사인의 주기는 뭐죠?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이지. 근데 x 앞에 우리가 곱해져 있는 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원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주기가 n분의 파이가 돼요. 주기가 n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근데 주기가 n분의 파이인데 지금 정의역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니까 원래 주기보다 더 어때? 줄어드는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지금 보면 여기 전체의 앞에 곱해져 있는 애는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쳤지. 그럼 원래 사인은 최대하고 최소가 마이너스 1하고 1이었는데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얘는 어찌됐든 그냥 우리가 그려주고 걔의 그냥 최고점을 3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둘게요. 자, 그럼 원래는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 사이클을 두는데 얘가 n분의 파이가 주기인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n분의 파이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2n분의 파이까지인 거니까 어디까지냐면 여기에 딱 반이 2n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n분의 파이죠. 자,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도 그러면 생각을 해주면 결국에는 어디야?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원래는 더 이렇게 가야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n분의 파이 이렇게 계속 주기를 그려주는데 문제에서 정의역 범위가 적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n분의 파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줄게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요 사이클을 이렇게 도는 거야. 여기 이만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누구랑 만나는 점이냐면 fx 지금 누구랑 fx 이 지금 얘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만나는 거야.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 지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렇지? 자, 근데 그려주는데 원점 O와 A, B에서 만난다는 거지.
자, 그럼 사실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얘는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기함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저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만약 마이너스인 걸로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만나는 이때 x 좌표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뭘 초점에 둬야 되냐면 당연히 직선을 그으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요. 자, 근데 만나는데 삼각형 ABC가 존재하도록 만나야 돼, 지금. 근데 넓이가 이렇게 되는. 근데 시점이 뭐냐면 2n분의 파이, 0이야. 그럼 먼저 시점을 찍어볼게. 자, 시점이 어디냐면 2n분의 파이, 0인 거니까 여기가 C야, 여기가. 여기가 C. 그리고 AB인데 5는 그냥 일단 생각하지만 어차피 원점을 지나니까. 그러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들이 A하고 B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 B, C인 거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임의로 얘가 A고 얘가 B다. 자, 그랬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도록 존재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자, 이 삼각형이 지금 임의로 선생님이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 삼각형이랑 이 전체 ABC는 이 삼각형 OCA와 OCB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서로 더한 값이랑 같아. 자, 근데 둘 다 밑변이 어때요? OC로 일정하지. 그리고 높이는 결국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높이가 같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 어디? 여기 최대값. 여기가 3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통과하게끔 얘가 이렇게 그어졌을 때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결국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쓸 건데 2분의 1 곱하기 자, 일단 이쪽 삼각형, 이쪽 삼각형 똑같은 거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변은 아까 얘 OC가 밑변인 거니까 2n분의 파이가 되고요. 높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가 되려면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3. 얘가 뭘 만족하는 거야? 12분의 지금 보니까 파이 이렇게 만족해야 되죠. 자, 그럼 결국에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파이 파이 지우시면 결국 2n분의 3이 1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n은 36이 되면서 n은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 자, 지금 보면 그림과 같이 또 중심이 5인 반지름의 길이가 이번엔 1이에요. 1. 자, 1인 부채꼴 OAB가 있다.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니까 여기가 1이죠. 그쵸? OAB 여기도 1이야. 여기도 1이에요. 자, 그리고 호 AB의 3등분 점 중 호 AB의 3등분 점 중 A랑 가장 가까운 점이 C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O와 C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직선 OA와 직선 OA 그리고 직선 BC, 직선 BC 아 만나는 점이 D래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두 선분 AD, CD와 호 A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세타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에요. 지금 넓이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2분의 이제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이제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일단은 가보니까 각 BOC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돼. 자, 근데 지금 각 BOC는 어디냐면 BOC 여기네요. 여기. 자, 근데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뭘 알려줬냐면 지금 이 호의 길이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C는 A와 가까운 점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랑 비례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결국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3분의 이만큼이 세타였으니까 여기는 3분의 2세타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3분의 2세타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삼각형 BOC에서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BOC가 지금 어디냐면 B
O, C. 요 삼각형이에요. 자, 근데 누구를 구하는 과정이냐면 각 O, C, B. 자, 각 O, C, B는 어디냐면 O, C, B. 자, 이 각을 구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지금 얘는 부채꼴이잖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 길이는 서로 반지름 길이 1로 같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고 결국에 삼각형의 우리 세 내각의 합은 파이잖아. 180도.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2세타를 뺀 거에 2로 나눠준 각이 여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이등변은 각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분의 1로 나눠준 의미가 이건 거고 가에 똑같이 얘가 들어간 게 이해가 되시죠? 3분의 2세타. 그 다음 이제 나를 찾을 거. 나다. 나는 지금 보니까 BOD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한대요. BOD. 자, BOD가 어디냐면 BOD. 요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이용하는데 자, 우리 사인 법칙 이용하려면 어떤 각과 대응하는 변 사이에 이제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지금 OD가 있으니까 OD를 봐요. 뭐 OD가 여기잖아. 근데 OD에서 지금 각이 어디가 됐냐면 대응각이 OB 여기 여기 O B C 하든 O B D 하든 어쨌든 이 각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이 각인데 우리 아까 이 각 구했잖아. 그러면 사인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 나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에 우리가 이 각은 아까 요거였죠. 요것분의 O D. 얘는 뭐랑 같냐면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이 삼각형에서 누구를 아냐면 이 길이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길이를 아니까 요 각을 이제 이용을 할게요. 자, 근데 이 각은 우리가 아까 요 각이 뭐다라는 걸 찾았냐면 요거죠. 2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요거. 그렇죠? 자, 선생님이 아까 O, B, C 얘를 정리를 안 하고 가를 이렇게 썼죠. 그렇죠? 자, 미안 미안. 자, 사인 이용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 각이 아까 요거를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요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사인에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가 들어가야 돼요. 갔었어, 갔었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그러면 이 각이잖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지금 3분의 세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이용할 거냐면 요 각을 이용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럼 이 각은 아까 여기가 세타잖아, 그치? 그럼 파이에서 뭘 빼냐면 세타에 얘네들 더한 값을 빼는 거 아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요 각을 빼주면 요 각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결국에는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시면은 2분의 파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얘네들이 지금 계산하면은 3분의 2세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세타.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3분의 2세타가 나와. 자, 근데 걔는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세타 이것분의 1 요거로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얘를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얘는 코사인의 3분의 우리가 세타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OD는 이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OD라는 애는 지금 여기 코사인 얘 곱해주면요 코사인 3분의 세타가 이렇게 분자로 가는 거고 그리고 얘를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값을 지금 볼게요. 자, 얘는 코사인 3분의 2 세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분의 얘가 OD인데 나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삼각형 이제 S세타를 구하는데 지금 S세타가 요 부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 삼각형에서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은 저 부분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결국에는 자,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S세타는 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2분의 1 곱하기 지금 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쪽에 이제 하는 과정이 삼각형 COD의 부분에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다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냐면 부채꼴 OAC의 넓이를 뺀 값이라 그랬으니까 부채꼴 OAC 넓이를 뺀 거를 다에 정리해 줘야겠지, 그치? 자, 그럼 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부채꼴 이 넓이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보시면 이 각은 3분의 세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인 거니까 중심각은 이렇게 되겠죠, 부채꼴이.
그럼 얘는 뭐가 된다? 6분의 세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다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6분의 세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가나다에 알맞은 식을 각각 F세타, G세타, H세타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F세타라는 거는 얘가 되겠지, F세타. 자, 그러면 우리가 세타에 각각 대입을 해볼게요. 자, F세타에 지금 2분의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2분의 파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F에 이 약분돼서 3분의 파이 되겠죠. 3분의 파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G의 4분의 파이야. 자, 근데 G는 나죠, 나. 자, 근데 나는 뭐가 됐냐면 얘가 나죠. 그러면 코사인 3분의 2세타가 난데 지금 4분의 파이를 대입했으니까 결국에는 코사인에 여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대입하시면 결국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코사인 30도인 거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 돼요. 자, 그러면 얘 지금 우리 구했고 마지막으로 누구 구하면 되냐면 H. 자, 그럼 얘잖아, 그쵸? 자, 근데 여기 세타에 8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46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H에 8분의 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했던 거 지금 최종적으로 저기 6분의 세타에 세타 대신에 8분의 파이를 대입하시니까 46분의 48이죠.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내면 얘를 정리한 거니까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48분의 파이 분자는 3분의 파이랑 2분의 루트 3을 곱해줘야겠지, 그치? 3분의 파이랑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럼 결국에는 뭐가 되죠? 얘는 6분의 루트 3인 거니까 결국에는 6분의 48 루트 3이 되면서 8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8 루트 3이 됩니다. 몇 번인가요? 1번.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지금 20번 보면 또 기역, 니은, 디귿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옳은 거를 고르래요. A는 1부터 4까지 범위고요. 로그 함수와 유리 함수가 주어져 있어. 자, 그때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P,Q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때 교점이 A야, A.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근데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볼 건데 일단 Y는 X분의 1을 그려보면 Y는 X분의 1은 우리가 원래 여기랑 여기서 그려지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로그 함수는 A가 어찌됐든 위치 1보다 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럼 여기서는 사실 만나지가 않으니까 그냥 Y는 X분의 1 여기서만 그림을 그리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볼게요. 자, 일단은 1,1을 지나는 거죠. 여기. 그러면서 뭐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로그 누구 그릴 거냐면 A의 X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증가하는 거고 얘는 밑에 관계없이 항상 1,0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얘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이 점이 뭐라는 거야? A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X좌표가 P인 거고 Y좌표가 Q다라는 거야. P, Q. 자, 기억부터 볼게요. P 곱하기 Q가 1이래. 자, 그러면 사실 여기 지금 P, Q라는 점이 교점인데요. 이 점은 로그 A의 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Y는 X분의 1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기억 보면 Q는 P분의 1이 성립하면서 결국 PQ는 뭐가 된다? 1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A가 2일 때 P는 루트 2보다 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 2가 들어가는데 봐봐. 여기가 이제 2분의 1일 때요. 그때 로그 함수 여기 볼게. Y가 2분의 1일 때 지금 Y값이 2분의 1일 때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 A가 돼야 돼. A의 2분의 1승인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때 만나는 여기 점.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A가 되고요. 지금 A가 뭐다라고 주어져 있냐면 2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루트 2하고 P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다음 디귿. 1.5와 B. P 플러스 Q, 0에 대해서 삼각형의 AOB의 넓이를 SP라고 할 때 SP가 이게 성립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일단은 우리가 A점이 요거고
그리고 5는 원점 5겠지, 그치? 5. B라는 점은 P 플러스 Q인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기 이렇게 잡을게요. B. 근데 이 삼각형 A, O, B. 요 삼각형 넓이. 요 넓이가 SP예요. 자, 그럼 SP를 한번 볼게. 디귿 보면 SP라는 거는 결국 2분의 1 곱하기. 지금 밑변이 P 플러스 Q죠? 지금 P 플러스 Q죠? Q. 가끔 말을 P 플러스 Q 해놓고서 P 플러스 P 쓰고 이럴 때가 잘 있어요. 자, 2분의 1 곱하기 P 플러스 Q 곱하기. 높이는 뭐가 되는 거죠? Q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SP예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쟤보다 작냐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기역, 니은, 디귿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조건 외에도 얘네들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아요. 그렇게 푸는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문자가 두 개나 있으니 우리가 이 문자를 조금 하나로 줄여줄게. 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P하고 Q의 관계를 알잖아, 지금. 그럼 결국에는 Q 대신에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P분의 1이다라고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왜 그렇게 바꿔 쓰냐면 아까 여기에서 이 점의 좌표가 뭐다라는 걸 알았냐면 루트 A다라는 걸 알았고, 여기가 루트 A였을 때 루트 A와 이 P점과 비교했을 때 루트 A하고 P는 이 관계가 성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얘를 이용을 할 건데, 니은에서 얘를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얘를 봐서 Q를 P라고 바꾸면 어떤 P하고 A의 관계식을 뭔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여기 Q 대신에 P분의 1이라고 대입을 할게. 그럼 2분의 1 곱하기 P 플러스 P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P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안에 정리하시면 P분의 P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 지금 P제곱 있으니까 여기 P제곱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2P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다 정리한 게 이렇게 돼요, 지금. 그럼 결국 이제 하트 분해를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2P제곱분의 1, 이렇게 SP가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분의 1은 정해져 있고 2P제곱분의 1을 한번 얘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양변을 일단 제곱할 건데,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A P 제곱. 이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리고 역수치하면 A분의 1, P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두 배를 했으니까 결국 A분의 2 되고 P 두 배가 여기가 아니죠. 자, 2P제곱인 거니까 2분의 1배를 하니까 여기 2분의 1, 2분의 1, 요게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2P제곱분의 1이 2A분의 1보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작다가 성립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게 2A분의 1보다 작다가 성립을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랑, 그러면 결국 얘랑 더한 값이 더한 값보다 SP가 어떻게 된다? 작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니까 결국 2, A로 통분하시면 결국 얘는 2A 더하기 뭐가 되죠? 2분의 1 더하기 2A분의 1인 거니까 2A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1. 요게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작게 되는 거죠. 누가? SP가. 자, 그래서 2A분의 A 플러스 1인 거니까 결국 디귿도 어떻게 된다? 맞다가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어떻게 돼? 옳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연수 K. K는 1부터 12까지 자연수고, X는 0부터 12까지. 자, 함수 FX가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실수, 이거에 대해서 방정식 FX 플러스 A 이꼴 0. 얘의 모든 실근의 합이 46이다라고 조건이 있고요. A분의 K 값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지금 0부터 K까지 쪼개져 있고 K부터 12까지 FX는 다른 그래프를 그려. 그치? 자, 근데 보니까 0부터 K까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인 그래프예요. 그쵸? 자, 근데 사인 그래프인데 최대 최소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0부터 해가지고, 사실 여기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주기를 볼게요. 자, 주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뭐가 된다? 2가 주기가 되죠.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릴 텐데 여기까지가 2야.
그러면 우리가 K라는 애가 그러니까 0부터 K까지 이 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려줘야 되는지 K가 어떤 값에서 끊기는지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제 유출을 해야 되냐면 추론을 해야 되냐면 지금 보니까 fx 플러스 a는 0을 만족하는 이때 x의 모든 실근의 합이 46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추론을 해야 돼. 얘는 결국 fx 이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fx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라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a가요. 지금 0부터 2분의 1, 요 범위야. 그치?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값이 a야. 그러면 마이너스 a인 거니까 결국에는 이 밑에서 이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a를 그려주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2분의 1을 포함하니까 여기에 지금 최대 최소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나갈 때 접할 때와 접하지 않을 때의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2, 4.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쭉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a를 그리는데 a가 뭘 때? 2분의 1일 때. 그래서 a가 2분의 1일 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2분의 1일 때 그려보시면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만나겠지? 결국에 접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 만나고요. 실근이 이때 만나죠. 계속 만날 거예요. 자, 근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근데 12에서 끊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때 이 좌표를 찾아줘야 되는 건데 자, 이때 좌표는 뭐가 되죠? 이때 x는 첫 번째는 2분의 3이 돼요. 그 다음은요? 여기죠? 2분의 7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자, 지금 분모가 다 2인 거니까 이때 x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그 다음에 이때 만나는 거는 2분의 7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만나는 여기에 이 좌표는 우리가 2분의 1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K가 뭐일 때 생각을 할 거냐면, 이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생각을 할 건데, 12까지 만약 다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2, 4, 6, 8, 10, 12까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2, 4, 6, 8, 여기에서 11, 4씩 커지니까 15, 그 다음에 또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19,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그치? 자,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얘가 어떤 값이 되는지를 알 수 있냐면 지금 보면 10, 21, 36, 55, 이렇게 돼요. 그럼 2로 나누면은 결국 얘는 어떻게 돼? 접할 때? 절대 46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K 끝날 때 만약에 K가 여러분 6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때 Y는 누구 그래프 그리는 거냐면 3분의 2의 X-K-1이기 때문에 일단 밑이 1보다 작죠. 0하고 1 사이죠. 그럼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고 Y는 마이너스 1, 즉 정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결국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 만약 여기서 끊겼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긴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둔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때 요거부터 여기 12까지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우리가 접할 때를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말고 누구를 기준으로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쭉 구워보면은 이때는 다 사인 그래프와 두 개씩 만나는데 누구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K를 기준으로 K부터 12까지 이 그래프는요 지금 하나밖에 안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일단 마이너스 A가 2분의 1일 때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개수를 다 세서 우리가 더해봤더니 46이 절대 될 수 없으니 그러면 이제는 누구와 누구 A가 0하고 2분의 1 사이일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대략적으로 뭐 6이든 8이든 이렇게 끊어보고 K값이 어떤 값일 때 끊어보고서 그때의 마지막 얘네들은 교점이 좌표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때의 나머지 그 차액이 얘가 나오게끔, x값이 얘가 나오게끔 우리가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a가 0부터 2분의 1까지 볼 거야. 0부터 2분의 1까지 볼 건데 일단은 k가 예를 들어서 8일 때 볼게요. k가 8일 때면은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8.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누구 사이를 보는 거냐면 지금 0하고 2분의 1 사이였으니까 이 사이에서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여기만 일단 볼게요. 자자자자 여기만 보시면 결국 만나는 점은 누가 되는 거지? 여기랑 여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이거 모든 실근의 합인 거니까 항상 사인 그래프에서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삼각함수에서 삼각방정식을 구할 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할 때 뭘 이용했냐면 대칭성을 이용을 했었죠. 그럼 얘도 지금 여기 대칭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알파고 우리가 얘를 베타다 근이라고 하면은 결국 뭘 만족을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이 안에 있는 값이죠.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인 거니까 이때는 3이 돼요. 누구? 얘를 그었을 때 만나는 그 실근의 합이. 그럼 결국에는 이거일 때 얘 지금 더했을 때 3이었죠. 그 다음 뭐겠어? 이때는 7이겠죠. 그 다음 11이겠죠. 그 다음은 15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냐면 19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지금 보면은 8일 때까지인가 여기까지 간 거고 4개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4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렇죠? 4개 나오고 이때 값들을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36이 나오죠. 그럼 결국에는 더했을 때 모든 실근의 합이 46이 되려면 나머지 뭐가 있어야 돼? X는 12 근으로 가져야겠지. 그렇죠? 그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냐면 지금 K가 8일 때 잡았고 이때부터 0부터 8까지는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린 거고 8부터 어디까지? 이제 뭐 12까지는 우리가 이 지수함수, 이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얘 지금 노란색깔 부분을 쭉 했을 때 이때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교점이 생길 거고 그때 X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10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는 지금 어딨냐면 요거죠, 요거,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를 보면은 결국 3분의 2에 X좌표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10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K가 뭐일 때 봤냐면 8일 때 봤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얘가 우리가 뭐가 되는 건지 찾아야 되겠죠. 왜냐면 그때 Y좌표가 A가 되는 거니까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3분의 2의 제곱이야. 그럼 9분의 4죠. 그럼 9분의 4,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5가 돼요. 자, 근데 마이너스 9분의 5는 결국 우리가 지금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니까 결국 이 범위 안에 속해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우리가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K가 누구일 때 생각할 거냐면 9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9일 때는 지금 여기서 얘가 이만큼 더 왔죠. 이렇게 9.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 여기까지 끊었을 때 K가 9일 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는. 노란 색깔 부분으로 쭉 y는 마이너스 a를 그었을 때 지금 만나는 사인에서 우리가 구한 이 실근의 합은 똑같아. 근데 이제는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때 똑같이 10을 만족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x가 우리가 3분의 2에 10은 똑같은데 k가 뭐일 때? 9일 때 생각을 한 거고 그때 이 값이 결국 y는 마이너스 a 이 값이 되겠지. y값이. 자, 그럼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3분의 1이 돼요.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 이거 마이너스 A 값인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 사이인 거니까 얘는 여기 속해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죠? K 값은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A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Y는 마이너스 A라는 거니까 즉 A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분의 K야. 그럼 결국 A분의 K라는 거는 3분의 1분의 9가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된다? 27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7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또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A가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세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A, B 대 B, C의 비율이 2대 1이래. 그리고 4A 3승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A, B, C. 각각의 이제 그래프가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로그함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만나는 점이 각각 A, B, C래요. 그리고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2대 1이다 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A좌표를 몰라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대 1이다 라는 걸 준 거고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점도 이동되겠지, 똑같이? 자, 그래서 여기 지워보면 B점에서 C점으로 갔을 때 이렇게 1만큼, 이렇게 1만큼 1만큼 마이너스 1만큼인 거니까 여기가 1,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어쨌든 1, 1 이렇게 비율이 돼. 그럼 결국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요 길이 AB 대 지금 BC 요 B가 2대 1인 거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면 2 루트 2가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점을 잡을게요. A점을 잡아야 되는데 A점을 잡으시면 이 점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일단 잡으면 우리가 T, 마이너스 T 플러스 5다. 이렇게 A점을 잡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B를 잡을 건데 지금 보면은 Y는 AX 그래프랑 Y는 로그 AX 그래프는 서로 무슨 관계지? 역함수 관계죠. 그러니까 이때의 좌표는 XY 자리가 바뀔 거야. 그럼 결국에는 B의 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T 플러스 5 T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얘 똑같이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1대1이면 얘는 뭐야? 여기가 2고 여기가 2. 이렇게 가야지 2루트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차이가 2이니 우리가 마이너스 t 플러스 5에서 t를 뺀 값이 뭐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어? 2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t를 뺀 게 2가 되고 결국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5는 2. 결국 우리가 2t는 3이 되면서 t값이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찾은 거죠. 자, 그럼 t가 2분의 3이면 결국 a좌표를 우리가 쓸 수 있고 a좌표는 결국에는 2분의 3, 결국 2분의 뭐가 된다? 7.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분의 3 대입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찌됐든 4a3승을 구해야 돼. 4a3승. 자, 그러면 a값을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를 어디에 이용할 거냐면 결국 a좌표가 얘인데 얘는 y는 ax 위에 있는 점이니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요. 그래서 2분의 7은 얘가 a의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제곱을 하면 결국 우변은 A의 3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A의 그러면 결국 3승은 4분의 77의 49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대입을 하니까 결국에는 4가 지워지면서 뭐가 남아? 49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다음 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지금 보면 28번 문제 보면 또 그림이 주어져 있다.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자, 지금 선분 BC 위에 점 B와 C가 아닌 D를 잡았어. 여기 BC 위에 D를 잡았고요. 자, 그리고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 자, ABD가 어디냐면 여기 ABD. 여기의 외접원이 반지름이 R1이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ACD, ACD는 요 삼각형, 이거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R2. 자, 그랬을 때 R1분의 R2가 3분의 루트 13이다 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가 뭔지를 일단 구해야 되는 거다, 그쵸? 자, 선분 누구? AB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외접원을 줬으니까 우리가 사인 공식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근데 사인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 지금 보면은 R1분의 R2의 B를 줬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얘의 길이를 지금 궁금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이용하려면 이 각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이용하려면 이 각을 이용해야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세타다라고 두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식을 세어보면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분에 뭐가 되는 거냐면 AB죠. 얘는 우리 R1이라며 그럼 이 R1이 성립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요. 사인 얘를 세타로 잡았지. 세타분에 이번에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H, AC.
얘는 왜 저번에 반지름이 이거였으니까 요게 성립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R1분의 R2라고 그랬으니까 요것분의 요거를 이제 하시면 결국에는 사인에 지금 보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AP 분의 얘 올라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사인 너무 여기다 좁게 썼네요. AC 요거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요거 2R1분의 2R2 요렇게 되네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이거 이꼴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지금 3분의 루트 13이 성립이 돼요. 자, 그럼 얘를 지금 볼 건데요. 얘는 사인의 세타죠. 그럼 결국 사인 세타 같으니까 뭐가 알 수 있냐면 AB분의 AC는 3분의 루트 13이 성립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대로 길이로 두는 게 아니라 AB분의 AC를 지금 뭔지 모르니까 AB는 3K, 뭐 AC는 루트 13K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AB는 지금 보니까 3K, 그 다음 뭐였죠? AC, AC가 여기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루트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AB의 길인데 AB의 길이가 지금 3K인 거니까 결국 K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럼 K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여기 B 이 각 괜히 준 거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우리 지금 세 변의 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얘를 만족하는 K값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사인의 3분의 파이는 지금 보면 두 배의 밑변이 6이었나요? 자, 6 곱하기 3K 36 곱하기 9K 제곱 마이너스 13K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지금 보면 자 루트 13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 만족을 하냐면 지금 36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얘는 36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인 거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야. 결국 얘가 이거랑 같은 거니까 결국 우리가 두 배의 36 마이너스 4K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6K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72 마이너스 8K 제곱은 36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 일로 넘기면은 8K 제곱 플러스 36K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는 0이 되고 얘 약분되나요? 얘 2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K 마이너스 4, 1은 4, 4, 8에 3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2 곱하기 1 그 다음에 3 곱하기 6 하면 6이 12 이렇게 3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K값은 2분의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우리가 K는 지금 K라고 설정한 값이 지금 길이잖아.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의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K값은 2분의 3이 되네요. 자, 그럼 결국 K값은 2분의 3인 거니까 3K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구하니 2분의 9가 결국 A, B의 길이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얘가 P분의 Q다. 자, 근데 P 플러스 Q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시니까 답은 뭐가 된다? 11이 되네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30번 문제 보면은 지금 FX와 코사인, 그러니까 FX와 GX의 지금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각각 함수가 주어져 있고 지금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HX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HX는 누가 있냐면 절대값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그럼 우리는 항상 절대값은 벗겨야 되니 얘 지금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 0보다 작을 때의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 GX 이 범위에서는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양의 값인 거니까. 그러면 GX, GX 지워지고 이 FX를 2로 나누니 즉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인 경우 이번에는 FX, GX 자, 이 경우를 볼 건데 이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FX랑 FX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GX가 두 개 생기고 얘를 2로 나누니 GX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GX가 된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hx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어찌됐든 h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조건들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선생님이 지금 임의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미리. 자, 어떤 그래프냐면 일단 이 두 그래프를 볼 건데 지금 먼저 제일 먼저 한 거는 보라 색깔, 즉 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렸어요. 왜냐하면 fx, 지금 사인 x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고, 쉽게. 두 번째, gx 그래프는 a 코사인 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저 a값과 b값에 따라서 변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이 두 그래프는 뭐냐면 일단은 이런 그냥 코사인 그래프의 개형인 거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에 일단 볼 거예요.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 일단 이 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HX가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상수 K, K가 2분의 1보다 큰 이거에 대해서 방정식 HX equal K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 값을 구하는 게 최종 답, 목표야. 자, 그러면 hx를 그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hx가 뭐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둘 중 큰 l을 선택하라는 거야. 여기에서도 fx랑 gx 비교했을 때 gx가 더 클 때 gx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지금 그려놨는데 노란 색깔 부분이 코사인 그래프죠. 자, 근데 일단 둘의 지금 케이스가 어떤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일단 가조건은 뭐 hx의 최소값, 이건 이제 이따가 나중에 쓸 거고 나조건을 볼 거예요. 나조건, 이 나를 기준으로 지금 그래프를 그렸어. 자, 이 나는 뭐냐면 0부터 2분의 파이 이 안에 범위에서 어떤 실수 c에 대해서 hc, 이거 hc는 hx의 x 대신 c 들어간 거지, 그치? 이 hx 그래프 hc equal hc 플러스 파이는 2분의 1이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 차이가 파이만큼이죠, 그쵸? 그래서 어떤 C에서 파이만큼 갔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2분의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2분의 1을 기준으로 지금 2분의 1을 점을 잡았는데 우리가 일단 이 노란색 그래프로 우리가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놨을 때 보시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일단은 지금 이 2분의 1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HX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더 큰 애지.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애 따라가면 돼요. 여기에서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다 어때? 보라색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겹쳐지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핑크 색깔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H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조건에서 나 조건에서 HX 그래프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그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분의 1인데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0부터 어디까지냐면 2분의 파이 사이에 c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없대요. 여기에 지금 2분의 1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이건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에서 우리가 또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금 일단은 노란색 그래프가 여기에 교점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 때고 얘는 지금 2분의 1보다 아래쪽에서 생겼을 때 이렇게 그린 건데 지금 우리가 또 hx를 또 표현을 해보면 얘가 돼요. hx는 이게 hx지. 더 큰 게 따라가는 거니까 hx는. 자, 그랬을 때 2분의 1이 여기 있는데 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그어보면 교점을 볼게요. 교점 보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이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파이만큼 더 갔을 때 또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가 0부터 파이가 이만큼이 파이야. 그럼 여기서 파이만큼 더 가. 그러면 이쪽에 존재가 또 해야 되는데 존재해? 안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릴 때 a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에는 쟤를 만족시키는, 즉 나를 만족시키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는 a가 어떻게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뭘 만족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가 1이고 2분의 1. 자, 2분의 1을 그었을 때 우리가 쭉 이렇게 그어봤을 때 만나는 점들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야. 어디서요? 0부터 2파이, 2분의 파이에서 생기고 여기서부터
또 어디까지? 이만큼 갔었을 때 생겨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은 항상 누구를 축으로 대칭이냐면 지금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지금 이 점이 파이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잘 그려줘야겠지? 자, 근데 여기 2분의 1이 만나는 점이 여기인 거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때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은 이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줬을 때 코사인 그래프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냐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 여기 일단 만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저 a 코사인 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큰 거를 따라간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hx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그래프가 바로 hx 그래프가 돼. 자, 그러면 hx 그래프가 지금 나 조건이 어떤 걸 만족을 시키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0부터 여기 사이에 지금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얼마만큼 파이만큼 더 갔을 때 존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지금 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고 우리가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가 조건 안 썼죠. h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조건을 안 썼으니까 여기서 지금 h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건 이 점이야.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sin x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원래 보라색깔 이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여기 점 sin은 60도가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결국 여기는 3분의 5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분의 5파이를 넣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 그래프? 요 그래프 빨간 색깔로 표현한 이 핑크색으로 표현한 코사인 그래프 gx 그래프에 넣었을 때 그 값이 뭘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주어진 조건 gx가 뭐가 있냐면 gx는 a 코사인 x 플러스 b인데 우리가 일단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결국에는 a 곱하기 코사인 3분의 5파이 그 다음 플러스 b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식을 하나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뭘 또 쓸 수가 있냐면 파이 이 파이를 넣었을 때 이 값 요 값을 볼 건데 지금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사실 임의로 이렇게 그린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어디 이 1을 기준으로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이를 넣어볼게요. 누구 대신에 넣을 거냐면 지금 보면은 제 여기 a 코사인 여기에 지금 파이를 넣어볼게요. 자 그럼 파이를 넣으면 쟤는 지금 a 곱하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a 값과 b 값을 통해서 이제 얘를 우리가 찾아볼 거고 일단은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어떤 점을 이용을 할 거냐면 이 점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 점의 좌표를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을 만족한다라는 걸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여기가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 a 곱하기 코사인 6분의 뭐 7파이로 쓸게요. 7파이 플러스 b.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죠.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똑같이 대칭 이용한 거니까 자, 얘가 뭘 만족을 한다? 2분의 1을 만족한다. 그럼 결국에는 미지수 두 개이고 식이 두 개인 거니까 우리가 연립해가지고 A값, B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입해보고 그때 이 점을 생각해보고 K라는 애가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큰 건데 어떻게 그어졌을 때 세 개의 점에서 맞는지를 그때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지금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A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 그 다음 플러스 b 얘가 2분의 1이 돼요. 그럼 두식을 빼볼게. 자, 두식을 빼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의 a b가 소거되고요. 두식을 빼니까 2분의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면서 a 값이 나오지.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결국 b라는 n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즉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아까 이게 파이 나온 값이었죠. 그쵸? 누구의? g의 파이 나온 값이었는데 코사인 파이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자, 그럼 얘는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b 값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a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고 b 값이 요거였죠. 그쵸? 그러면 여기 대입하니까 1 플러스 b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면서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럼 결국 얘는 1보다 밑에 있는 값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어준 게 맞고 이렇게 그려준 게 맞고요.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k가 그어져야지 세 개가 만날 수 있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 k는 2분의 1보다 크대요. 자, 그럼 볼게요. k가 2분의 1보다 커. 자, 그럼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즉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접했을 때 즉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이렇게 그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 개에서 만나겠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만날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요거를 넣었을 때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K였어요. 자, 근데 K값 구했죠? 이게 K였잖아, 그치? 자, 이게 뭐냐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즉 이게 뭐가 돼? 파이 넣었을 때 k값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a 플러스 20분의 b분의 k 제곱이야.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플러스 20 곱하기 지금 b분의 k를 제곱하는 거야. 자, b가 뭐였냐면 지금 보시면 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분의 지금 보시면 k를 제곱하는 거지. 자, k가 아까 뭐였었죠? k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요거를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차피 제곱 제곱해도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일단 먼저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 루트 3, 그 다음 플러스 3 분의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6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지금 4 마이너스 2 루트 3 분의 얘는 12 마이너스 6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결국 얘는 2로 묶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묶으면 6으로 묶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면 12 마이너스 6 루트 3 되면서 결국에는 뭐가 되죠? 3이 돼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이 3인 거니까 3 곱하기 2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최종 답이 되고 답은 뭐가 되죠? 59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30번 문제까지 마지막 다 문제까지 풀이했고요. 아마 30번 문제 여러분들 조금 모의고사 풀 때 좀 어려웠을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렇게 해설 강의 한 거 다시 한번 스스로 복습하시고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